자, 여러분,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기에 모였습니다. 와! 오늘 함께 볼 뮤직비디오는 빅톤의 미니 8집이죠. 초이스라는 그 앨범의 바이러스라는 네. 네, 신곡입니다. 바이러스, 와. 되게 이름이 강렬한 것 네, 같아요. 너무너무 강렬해요. 그 제가 컨셉 사진을 살짝 봤는데, 그 테크웨어 입고 계신 사진을 봤거든요. 네, 저도 봤어요. 아, 이 돌덕이라면 아, 그 누구나 좋아하는 심장이 뛰는. 네, 그 테크예요. 그래서 아 탐나더라고요. 네, 네, 괜히 또 맞아요. 탐나는. 우리 저희 이제 둘은 약간 케이팝 고인물로서 그래서 빅톤에 대해 조금 아는데 완전 이제 아얀못으로서 빅톤을 처음 들어보셨다고 오늘. 아, 저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오늘 네.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. 아, 네. 그래서 이 아얀못의 찐 반응을 한번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빅톤이 올해 몇번 컴백을 했죠? 세번 와. 와. 컴백했다고? 네. 쉽지 않은 건데, 진짜 쉽지 네. 않은데. 1년에 사실 두 번만 컴백해도 꽉 맞아요. 차잖아요. 와, 맞아요. 근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만큼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그 시간 3부작을 그럼 올해 안에 다한 거죠. 네, 맞아요. 오늘 앨범까지. 아주 와. 대단한 것 같습니다, 진짜. 리스펙합니다. 그걸 팬들의 그리고, 통장도. 그니까요. 그걸 함께하는 앨리스 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이제, 바이러스에 대한 약간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, 기사를 보니까, 네. 어떻던가요? 기사는 챙겨보셨죠? 네, 기사 봤는데 약간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. 약간 이런 피폐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그런 뮤직비디오 속에서도 어떻게 연출될지 그런 네. 것도 기대가 됩니다. 특히 그 저는 빅톤의 모든 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전또 이제 병찬님이 되게 너무 이 눈매가 맞아요. 너무 이제 매력적이시더라고요. 되게 말랑 콩떡처럼 아, 생겨가지고. 예. 아, 그래서 벌써 이 아. 병찬님 얘기가 다 연결되셨네요. 뭐야? 오. 시계를 잡으려는. 오. 오, 잡았어. 여기 멋있다. 흰천도 있는데. 펑천스. 눈이 제 눈, 눈이 커졌어요. 오. 오. 도끼룩이라고 하죠? 도끼룩. 아, 이물 신경 많이 속에서 쓰였네. 물이랑 불이랑 물도 다 살아. 나오네. 아, 이거 찍을 때 멤버들이 다 독감에 걸려 아, 있었다고. 아이고. 오, 엄청 강렬하다. 완전 힙한데요? 아, 이 멤버가 직접 랩 파트 우와, 여기 연출 엄청 멋있다. 했다고. 네. 우와, 여기 좋다. 갇혀있어. 계속 한 명씩 나오네요. 응. 그런가 봐. 군무는 언제 나오는 거야? 이 머리 색깔 너무 예쁘다. 나왔다, 이제. 아, 이렇게도 하고 하나구나. 되게 시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1분 1초 이러면서. 이 지독한 가사들. 목소리도 예쁘시네요. 미성. 킬링 파트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죠. 사막에 낙엽이.
계속 이어지는. 멋있다. 어, 열쇠를 이걸 풀어주나? 아, 그런 것 같아요. 아. 와, 이거 고생하셨겠다, 엄청. 아, 사슬이 이제. 약간 어린 왕자 같기도. 어, 흰옷 멋있다. 이 흰 체크웨어가 제일 멋진 것 같아요. 역시. 엔딩 멋있다. 뒤를 돌아보는. 마치 시간 3부작이 끝나고, 어? 뭐 더 있어? 어? 아까 빠진 그 멤버인가? 어? 어? 이 시리즈가 끝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? 아니면 약간 다음 시리즈랑 좀 연관되지 않을까요? 아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. 아,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, 일단. 이 시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가사에서도 계속 들리지만은 영상으로도 되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특히 뭐, 저는 사실 불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원소가 나오잖아요. 네. 연금술 이런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아. 결과적으로 근데는, 근데 또, 이게 총 합쳐서 시간과 물리학 이런 게 막 아, 합쳐지잖아요. 어. 그래서 그런 걸 약간 표현하신 게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시계도 나오고 열쇠도 나와서 뭔가 이게 끝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시리즈를 의미하는 건지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아연목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? 빅톤을 처음 오늘 들으신? 일단 안무가 좀 생각보다 좀 파워풀해서 춤 잘 추신다는 느낌을 일단 먼저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연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거울이나 좀 물같이 좀 약간 자기 자신을 투영하거나 이런 연출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. 이제 멤버 이제 넘어가 연결고리도 자연스러웠고.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정말 좀 가사와 좀 연출을 좀 잘 맞은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.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지막 장면은 잘 모르겠어요. 그 던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판타지 영화 같으면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? 그런 거 알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팬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앨리스 분들께서. 그리고 앨리스라는 의미가 원래는 이제 고전적으로 네. 시간하고 또 관계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뭔가 팬들을 의미하는 뭐 그런 걸까요? 그거는 이제 팬분들이 잘 아실 만큼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그 병찬님을 조금 저는 눈여겨서 봤는데 역시 뭐 네, 좋으시네요. 두 분 다 눈이 커지더라고요. 아이고 막 이러면서. 그리고 저 염색 이렇게 네. 한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솜사탕처럼. 네. 너무 그게 또 이게 눈빛이 엄청 인상적이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세님의 그 때려박는 랩핑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. 그 연출도 엄청 멋있었죠. 네, 막 이렇게 서로 막 둘이 막 바라보면서. 네. 네, 그랬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네. 네. 그러면 저희 오늘 뮤직비디오 리액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